19살에 굉장히 자기가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굉장히 현명한 줄 알고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어떤 외로운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이제 저희 연극의 모드라는 정말 세상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과 만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극을 다룬 것이 바로 저희 해롤드 앤 모드라는 연극입니다. 아, 박정현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항상 들고 있는 저한테 계속 가르침을 주시고 계속 배울 거리들을 전달해 주시는 같이 연기할 수 있게 된 건 제 평생에 가장 좋은 행운이었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다는 기분이에요. 철이 좀 더 나야 되겠다 하는 거. 아직도 나는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한테 이건 야 저 박정자 괜찮은 배우야 이런 생각하거든 무대 위에서.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래?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나를 내가 그 자책한다 그럴까? 아니 그거 분명히 있어요. 하늘 예. 나는 그렇게 만족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공연을 쭉 본 친구가 이번 해롤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연극을 정말 꽤 들어보는 사람이거든요.